지금 올려드리는 동영상은 제가 수업 후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웅진 영어 C 레벨 하고 있는 구민주 학생이 수업을 왔고 진도 확인 결과 C의 13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에게 쪽지를 다음과 같이 발송합니다. C의 13 단어 세트와 문장 세트를 학습하세요. 반드시 소리 내어 읽고 쓰기 어려운 부분은 연습 공책에 쓰기 연습을 하시고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트로 들어가서 C의 13을 시험지를 프린트해 둡니다. C의 13은 단어와 문장 세트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시험지,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은 객관식과 그 다음에 주관식의 비율을 조절해서 학생에 따라서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해 둡니다. 시험지를 프린트해 두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문장 세트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험지 시험을 내는 방식 빈칸 어순 문장 쓰기 의미 쓰기가 있는데 저는 이 학생에게 빈칸 채우기 시험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빈칸 출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목표이기 때문에 is he young? Yes, he is. He's young. Is she chubby? No, she isn't. She's thin. 이 정도 레벨로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마찬가지 인쇄를 해서 인쇄된 두 시험지는 학생의 교재 사이에 끼워두었다가 다음번 수업이 오면 말하기 테스트와 그다음에 쓰기 테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UP 영어에서 초등부 학생들을 수업 관리하는 방법 중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